자, 2018년도 10월 8일 네이버에서 나를 따르는 인자 인생이 바뀌리라. 자, 주식 카페, 그 다음에 주식 전업 투자, 해외 선물, 국내 선물, 그리고 주식 중장기 홀딩. 자, 이런 수익 정보를 전부 다 제공하고 있는 카페 방장 붉은 태양입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릴 거는요. 요거를 먼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차관성의 해외 선물. 아, 가만 있어. 이건 동영상이네요. 해외 선물 옵션 수익에서 동영상 말고, 자, 이것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 카페 이제 판다몰 카페죠. 앞서 말씀드린 것대로 이 판다몰 카페에서 제가 저희 카페 회원님들 해외 선물을 제가 방송을 했었죠. 여기 보면 이제 해외 선물 저희 카페 회원님들 이렇게 수익률이 이렇게 나오는데, 해외 선물 자 190만 원, 그 다음에 11만 원, 137만 원, 이렇게 수익이 쭉 이제 나오는데, 제가 몸이 아파가지고 한 달만 방송하고 방송을 하지 못했습니다. 자, 방송을 하지 못하다가 이때에 이제 저희 카페 회원님들한테 제가 자 주식으로 해가지고 선물 옵션에서 큰 돈을 방법이 있다. 자, 붉은 태양이 약속한 해외 선물 누적 수익률을 오늘부로 마지막으로 공개합니다. 여러분이 왜 해외 선물을 꼭 배우고 도전할 가치가 있는지 수익률로 공개하면서 지난 20일 동안 하루도 손실이 없는 도전을 마무리했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자, 이 수익률을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8월 13일서부터 9월 4일까지 해서 자, 1억 1,880만 원 원화입니다. 원화. 이렇게 해서 이제 수익을 마무리하고 제가 약속한 도전을 프로젝트를 마감을 했습니다. 자, 이때에 제가 이제 선물 옵션 방송을 할때 같이 리딩을 들으면서 교육을 받았던 친구입니다. 자, 아미타붕인데요. 아미타붕님. 자, 이 아미타붕이가 어제 저랑 소래에서 만나가지고 제가 돈좀 벌어서 소주 한잔 사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소래 에 가서 농어에다가 술 한잔 먹고 치킨에 맥주도 먹었는데요. 자, 제가 해외 선물을 방송을 할때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해외 선물이든 국내 선물이든 돈을 버는 방법은, 가장 크게 돈을 버는 방법은 딱한 가지가 있다. 단기 수익에 그날그날 연연하지 말고 지식을 배우고 난 다음에, 지금 올라가는 장이다 그러면 단기 수익이 연연하지 말고 손실이 나더라도 손절치지 말고 중장기로 홀딩해라. 방향만 옳다면 오늘은 손실이고 내일은 손실일지 몰라도 결국은 올라오게 되어 있다. 이건 영원히 변하지 않는 법칙이다. 그런데 왜 선물 옵션 투자하는 사람들이 왜 전부 다99% 깡통을 차고 이 시장을 떠나는가? 방향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방향. 그걸 배우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자, 이 엄청난 수익을 지금 냈는데 이 수익률을 한번 보십시오. 올라오는 종목 중에 자, 이렇게 보시면 8월 20일쯤 장기 상승 추세선에 저점이 터치가 나와서 지지 나오는 걸 보고 1년에 3번, 4번 정도 나오는 매수 타이밍이다. 중장기로 진입 들어가자 해서 10월 첫째 주 상승이 한번더 나올 거라고 예상했지만, 많이 올라봤자 150틱, 이미 1100틱이 수익이 나고 있다. 그래서 수익을 지키고자 정리한 후 정리한 물량의 10분지 물량 반대 방향 진입하는 것을 지금 보유하고 있다. 단타매매는 나를 원하지 않는 타이밍이라면 PC도 보지 않고 그냥 쉬었다. 내가 판단한 것대로 원하는 타이밍만 들어갔는데 운이 좋았는지 승률이 100%가 나왔다. 자,
이 어마어마한 수익률을 여러분들은 보셔야 됩니다. 어떻게 이런 수익률이 가능한가? 지식이 돈입니다. 지식이 돈입니다. 저한테 찾아오셔서 이렇게 돈을 버는 비결을 가르쳐 달라고 그래도 저는 사람 봐가면서 가르쳐 드립니다. 절대 아무나 이 지식을 가르쳐 드리지 않습니다. 자, 선물 옵션에서 큰 피해를 보고 깡통을 차고 죽음을 생각하는 분들, 그런 분들 굉장히 많죠. 사기꾼들한테 속아서 전재산 날리지 마시고요. 조심하십시오. 자, 네이버에서 나를 따르는 자 인생이 바뀌리라 성공하고 싶으신 분은 저희 카페를 찾아오시기 바랍니다.